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 멘토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수고 네, 많으십니다.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제주 반도체를 좀 샀어요. 5,350원에 20%로. 아, 제주 반도체요. 예, 좀, 네. 주식이랑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번 사봤더니, 예, 상투 잡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, 아, 문의 좀 그래요? 드립니다. 아, 최근에 보면은 이제 AI 기술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. 이제 예. 챗 GP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래 들어서는 이제 그 MWC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죠. 이쪽에서도 이제 그 AI 관련 기술들이 계속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AI 쪽과 관련된 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에 주가가 약간의 테마적인 그 이제 끼가 있잖아요. 그죠? AI 쪽이. 그래서 주가 탁 올라갔다가 톡 흔들고 또탁 올라갔다 또 흔드니까 그래서 고점을 잡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. 이게 단순하게 AI에 대한 테마뿐 아니라 반도체 쪽은 아직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. 그죠? 그리고 거기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,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어요. 최근에 AI 테마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기다리면 다시 한번 튈 거예요. 그때 빠져나오셔도 괜찮고요. 흔들려도 당연히 이건 좀 참고 가야 됩니다. 왜냐면 단기에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흔들어요. 개인들 아시잖아요. 개인들이 막 달라붙으면 어때요? 흔들죠, 그죠? 떨어내려고.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는 지금 여기에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 없고 나중에 그냥 5,500원 늘 넘어가면 그때 그냥 정리하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본전만 생각하고 그냥 이따가 정리하라고요? 아, 5,500원 넘어가면요. 5,5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수익인데요. 그렇죠? 그래요. 네. 아, 너무 크게 말하셨나 봐요. 좀 막 목표 주가 막 아니, 아, 그건 지금 아니에요? 5,350원에 잡았기 때문에 네. 전에 보니까 네. 8,000원까지 갔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근데 부대에서 샀거든요. 저는요,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, 시청자분이 이제 이걸 기다리면서 갈 생각으로 산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 최근에 막 올라갔을 때산 거잖아요. 좀 빨리 수익 내고 나오려고 산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쵸.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. 만약에 애초에 그냥 길게 잡고 갈 생각이었다면 이 종목 한 4,000원에 막 사서 그냥 갖고 있었을 거예요. 그런 분들한테는 끌고 가세요. 그러면 한 6,000원, 7,000원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성향이 제가 볼때 빠른 걸 좋아, 빠르게 치고 빠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5,000원 넘어가면 그때 아이고. 나오시면 돼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